유천의 코너킥 헤딩 다시 이상에서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0477 전반전 40분 선제골 만들어내는 경남FC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주골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선취골을 먼저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역시 보산치치의 킥력은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좋은 코스로 날아갔고 결국 그렇죠.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경남FC입니다. 네, 원정팀 경남이 먼저 득점. 자, 왼발로 올리죠. 네. 자, 이것을 길게 박지원 골키퍼가 걷어냈고 이것을 원바운드 되는 것을 때렸는데 아~ 오른쪽 넷 골포스트를 향하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감각입니다. 네. 보산치치 펀칭 한 공이요. 멀리 가지 않았고요. 너무 정직하게 가운데로 갔어요. 지금 박지원 골키퍼가 쳐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쳐내는 것이 좌우측 사이드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세컨볼을 바로 원바운드로 슈팅을 때리면서 결국